혹시 어머니한테 이제 여기 보면 엄마야 누나야도 있는데 혹시 어머니한테 배우거나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그런 추억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.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요.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성악가가 못된 거를 할수 없었다는 그거를 굉장히 원망하시면서 사셨어요.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너는 결혼을 나가서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아주 대단한 성악가가 돼서 세계를 돌면서 내가 못한 노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들으면서 봤어요. 그런데 한 8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께서 또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녁에 혼잣말로 얘기도 하시고 노래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매일 보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의 여자, 여성으로 다가오면서 아, 저분이 저렇게 힘들고 뭔가 슬픈 생활을 살고 있구나. 뭔가가 부족한. 결혼 생활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 그렇게 딸을 닦달하고 너무나 힘들게 정말 8시간 편 아침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하셨던 걸 보면 왜 저렇게 사실까? 사실 이제 어머님을 미워하고 원망 많이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저분을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?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? 여성에서 그 여성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.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. 그래서 제가 성악가를 아마 꿈꾸게 된그 아주 특별했던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. 어린 나이에도. 그리고 어머니하고의 불렀던 노래는 사실은 그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대부분이에요. 어머니가 다 좋아하시는 곡들도 짜여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은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늘 원망했었고 나의 유아 시절을 뺏은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항상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꿈도 못 이루면서 지금 어떻게 그렇게 딸에게 모든 거를 너무 이렇게 책임을 지우시나 거기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잘 못했어요. 근데 혼자 되고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태리에 83년도에 가서 작은 새빵에 들어가서 아무도 해주는 그런 의식도 없이 굶으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를 생각하는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내 앞에서 그립고 보고 싶었던 분이 어머니였던 거예요. 그리고 그분이 원하셨던 걸꼭 들어주고 싶었어요. 그분의 꿈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. 그거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수 없었어요.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효녀예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모든 걸다 접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결국은 어머니가 저를 잘 보신 거죠. 제가 성악에 대한 탤런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키신 거니까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는 뭐 만약에 어느 날 저를 떠나신다면 아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분이 될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